지난달 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등교가 전면 중단됐는데요. 21일부터 제한적으로나마 등교가 재개됐습니다. 등교가 중단된 지 약 한 달 만인데 교육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김진재 기자입니다. 마스크를 낀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문으로 들어갑니다.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.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등교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. 지난달 26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지 26일 만입니다. 친구를 만나서 기분 좋아요. 21일부터 등교는 재개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등교 인원은 최소화됩니다.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로,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.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을 듣습니다. 한 달 내내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던 학부모들은 제한적으로나마 등교가 재개되자 한시름 덜었습니다. 주변 엄마들하고 얘기를 할 때 추석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추석 전에 등교가 재개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교육당국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.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10월 12일부터 등교 수업일을 더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증 추이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면서 컴퓨터로 수업을 듣던 아이들도 늦게나마 2학기 첫 등교를 시작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. 사실상 전국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경기도만 올해 고1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 교육청이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. 경기도의회도 이 문제 고민이 깊습니다. 김우석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.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될 텐데요.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깊은 만큼 더 절실해졌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왜 경기도만 고1 무상교육 실현이 어려운 겁니까?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정부가 49.6%, 또 도교육청이 47.5%, 그다음에 지자체가 2.5%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올해 이제 경기도 내 115,400명의 고1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수업료하고 이제 학교 운영 지원비하고 해가지고 한 800억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뭐 상황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. 내국세 감소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통 교부금이 4,219억이 감액 조정이 돼야 하는 실정이 있거든요.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대면 상황으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무선 와이파이로 그런 걸 하려고 또 이제 계속 예산 집행도 하고 있어서 좀 빡빡한 건 현실인 것 같아요. 결국은 이 재원이 문제인 건데 서울,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뭐 여러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 고1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행할 예정이라서 더 큰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,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에 2학기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주제가 뭐냐?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.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 이런 게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 절실한 말들을 경기도가 모를 리가 없어요.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그런 권리들을 보장하고 또 경기도는 경제적 문제로 해서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, 이게
너무 심각하고 사회 곳곳에 뭐 사각지대에서부터 코로나로 인한 그 피해 지역들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.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 예산을 마련하려면 다른 부분의 예산들을 조정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, 지금 경기도가. 의지는 있으나 상황이 좀 어렵다.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, 같습니다. 시행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이라는 설명해 주셨고요. 끝으로 의회 계획 한 말씀 남겨 주시지요. 일단 뭐 우리 경기도에 계신 학부모분들의 그 절실한 바램 그리고 또 염원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들이 먼저 선 집행을 하고 이제 선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혹시 이제 내부적으로 노력이 부족하진 않았나라는 어떤 자책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예산 규모를 가지고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약속들이 근데 내년에 약속했던 법 개정으로 인한 약속했던 부분들이 절차적으로나 또 시기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고민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김우석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